시간 없으니까 우리 그냥 결혼합시다. 난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결혼 후에도 정리할 생각이 없으니까 시집을 오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. 그럼 각자 즐거운 여행 즐기고 귀국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만납시다. 즐거운 여행 되시길. 신혼여행은 재밌었어? 재미없었어요. 왜? 너무 심심했어요. 혼자 놀면 어떻게 해? 신부를 심심하게 두고. 이 사람 혼자 안 놀았어요. 넌 심심했다면서. 이 사람 사귀던 여자친구 신혼여행지까지 데리고 갔어요. 뭐야? 미쳤어. 네가 인간이야, 이거 봐. 네한테 이런 건 뭐가 있어, 나쁜 놈아. 뭐? 내가 저놈을 그냥 아주... 그만하세요, 어머니.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. 그딴 짓을 해, 이놈아. 정말 대단한 구석이 있는 여자구나. 대단하게 누가 대단해? 네 놈이 대단하다. 네가 대단해. 이제 보니까 아주 지능 지수가 보통이 아니야. 내가 그랬지? 나 똑똑한 척하는 여자 제일 싫다고. 누굴 노려봐? 뭘 잘했다고 노려봐? 뭘 다 같이 새끼 찾아야지 그럼. 다 같이 새끼 찾아야 애를 왜 노려봐? 왜 노려봐? 뭘 노려봐 또? 그래도 또 노려봐 이놈이 그냥 아주. 여보세요? 너 거기 어디야? 판교요. 엄마 박화! 예? 엄마 자는데요. 자긴 뭘 잔바? 애빌 속여? 내가 당장 이 길로 판교에 간다! 잘못했어요, 아버지. 30분 안에 내 앞에 나타나. 전화 끊지 말라고요? 그럼 운전도 한 손으로 해요? 택시 타고 와, 인마! 술 처먹었잖아! 어디야? 영동대교 건너고 있어요. 지금은 어디냐? 아, 영동대교 다 건넜습니다. 예. 이제 전화 끊으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날 다 밝았는데 뭘 안녕히 주무셔? 아, 그래도 안녕히 주무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. 아이고, 내가 진짜 너 때문에. 얼른 올라. 판교에 갔었어요? 신경 끄셔. 불도 끄시고 난 졸려서 좀 더 자야겠으니까. 큰형 왔어? 형제 오셨어요? 이 큰형한테 한번 혼나볼래? 장가까지 간 놈이 이게 무슨 짓이야? 그 여자 당장 정리해. 그리고 이 큰형 말 함부로 듣지 마. 형. 그 녀석 혼 좀 내줘. 혼날 짓을 했으면은 형한테 야단도 맞고 그래야지. 더군다나 큰형인데. 이제 좀 집안꼴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. 아예 마당 끌고 나가서 좁혀버려. 난 못 본 척 할 테니까. 내가 큰형한테 뺨을 담았고 진짜 별일 다 했다 진짜. 아팠어? 맞았는데 그럼 안 아파? 하여튼 내 몸땡이 동네 북이야. 뭘 잘했다고 얼음주머니 시기나. 일로 와봐요. 됐어요, 내가 할게.